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떡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국 땅에서 맞는 명절이지만 한 대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쌀가루를 곱게 빻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찜기에 쪄내 김이 나는 가래떡을 식혀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. 긴 토막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경사지게 썰면 떡국떡 완성.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떡국용 떡을 싸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. 써는 게 재밌고 의미 있어요. 한국 전통 떡국이라서 좋아요. 적십자 봉사원들이 떡 써는 법을 알려주며 함께합니다. 갓 쪄낸 떡으로 떡국도 끓여 함께 먹습니다.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반가운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민족 대명절 설은 이들에게도 설레지만 힘들긴 마찬가지. 좋지만 좀 힘들어요.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가족 모이니까 좋아요. 머나먼 이국 땅에서 맞는 명절을 맞아 적십자가 마련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간. 다문화 가족과 함께 떡도 만들고 썰기도 하고 또 당신들 다문화 가족들도 하나씩 선물로 드리지만 그분들을 같이 동참을 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가족에게도 한 팩씩 전달을 하게 됩니다.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.